돌덩이 TV 클래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자동 방아 셔터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기호, 기역부터 시호까지 지읒의 명칭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점수는 8점짜리입니다.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을 제가 네모난 박스로 치고 그거에 대한 명칭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역은 보시기에도 감지기로 보입니다. 정답은 감지기, 열 연기 감지기입니다. 니은은 가장 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모난 박스 제가 쳐 드리는 것인데요. 기억나시겠습니까? 감지기와 바로 연결된 화재 수신기입니다. 화재 수신기. 그 다음에 디귿. 요 셔터, 요 보시면 요 셔터죠. 이 셔터 위에 이렇게 디귿이 있습니다. 디귿이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폐쇄 장치입니다. 자동 폐쇄 장치. 그리고 요거 리을. 뭐, 많이 보신 것입니다. 리을 보시면 방아 셔터입니다. 방아 셔터.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미음. 셔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제가 쳤는데요. 방아 셔터가 내려갈 수 있는 가이드 레일입니다. 가이드 레일. 그리고 미음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비읍, 비읍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많이 뭐 출입하기 때문에 아시는 문이죠. 방화문 되겠습니다. 방화문 위에 보시면 여기 시옷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많이 보신 거긴 한데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입니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문이 닫히 뭐 S1이나 세컴 뭐 이런 보시면 제품 보시면 위에 자석 닫힐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입니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시옷, 그 다음에 지옷입니다. 지옷, 제가 이제 지옷,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셔터 옆에 스위치 같이 생겼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수동 폐쇄 장치입니다. 자동으로 내려오다가,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뭐 멈추거나 다시 작동하게 할수 있는 수동 폐쇄 장치입니다. 비교적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자동 방아 셔터에 대한 자세한 참고 사항을 기재해 놨는데요. 간단한 내용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방아 셔터는 방아구역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야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아 셔터입니다. 설치 위치는 피난상 유효한 각종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조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PB1을 누르면 L1만 점등되고, PB2를 누르면 L2만 점등되도록 다음 회로도를 올바르게 고치시오. 단, 계정기 R1, R2에 비접점을 각각 한 개씩 사용할 것. 배점은 5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도면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PB1을 눌렀을 때 L1만 점등되고, PB2만 눌렀을 때는 L2만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인터록 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록 회로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라고도 하며 우선도가 높은 측의 회로를 온시키면 상대 측의 회로는 열려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의 회로입니다. 서로 상대 측의 비접점으로 구성합니다. 간단한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PB1, 이 PB1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R2 접점, 비접점을 지나서 R1 릴레이 쪽으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R1 릴레이가 작동합니다. R1 릴레이가 작동하게 되면 보이시죠? 여기 R1 네모 박스를 치겠습니다. R1 릴레이가 A 접점이 이렇게 붙습니다. 붙어서 L1 전등이 불이 켜지게 됩니다. L1 전등이 불이 켜졌을 때 상대측 R1 릴레이 보이시죠? 이 R1 릴레이는 비접점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PB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L2 전등은 전등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B1을 누르지 않고 다시 PB2를 먼저 눌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PB2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R1 릴레이를
비접점을 지나서 R2 릴레이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R2 릴레이가 작동하면 이 R2 네모난 박스 보이시죠? R2 A 접점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붙어서 붙게 돼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전기가 들어가면 이 L2 전등이 점등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해서 R2 릴레이가 작동하기 때문에 반대쪽 PB1 쪽에 이 R2 B 접점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접점이 떨어져서 아무리 PB1 버튼을 눌러도 L1 전등은 점등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1번, 2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1 B 접점을 상대측인 R2 회로에 구성하여 R1 여자시 R1 접점이 열리게 되어 R2 회로는 소자 상태가 된다. PB2를 눌러도 R2는 여자되지 않는다. 반대로 2번입니다. R2 접점을 상대측인 R1 회로에 구성하여 R2 여자시 R2 접점이 열리게 되어 R1 회로는 소자 상태가 된다. PB1을 눌러도 R1은 여자되지 않는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7점짜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신 개시로부터 가스 누설 표시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 이내이며 지구 등은 등이 켜질 때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60초입니다. 60초 이내입니다. 그리고 표시색은 황색입니다. 표시색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가스 누설 경보기에 누설 등 지구 등은 황색이고요. 가스만 황색이고 기타 표시 등 뭐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기타 어떤 표시 등도 다 적색입니다. 그래서 황색이라는 거는 가스에 나올 때만 알아두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시면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적색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비 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를 쓰시오.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답,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가 되겠습니다. 암기 방법은요,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R, 리, 무보수. 뭐, 권투선수, 유명한 권투선수인데요. R리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요. R리, 무보수. R리, 무보수.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외우시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비전원의 용량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1회선용 2회로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밑에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1회선용 감시 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2회로 이상은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 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 암기 방법은요. 1회선용은 감이 계속 10분 경보.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고요. 2회로 이상은 연모 감10 계속 2유 10분 경보. 이런 식으로 저는 암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본인만의 암기법을 개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와 절연된 충전부와 외양간 및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각각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 문제 정답 보겠습니다. 절연된 충전부와 외양간은 5메가옴이고요. 절연된 선로 간은 20메가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암기 방법으로요. 충전함 5메가옴, 선로간 20옴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설치 중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물음의 분기 개소에 대하여 쓰시오. 첫 번째 문제, 가 저압수전인 경우 이닛 개폐기 직후가 되겠습니다. 이닛 개폐기 직후. 그리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 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단답형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고압의 전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력용 변압기
TR이라고 합니다. 수면전실에 있는데요. TR이라는 곳에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낮춰준 다음에 그 밑에 주차단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에서 보시는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앞부분에 비상콘센트 1차 측,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주차단기 여기 2차 측, 그러니까 주차단기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1차 측, 뒷부분은 2차 측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용 수압기폐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함과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6층의 호텔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전선 가닥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옥내 소화전 화면은 종단저항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단저항이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의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5층 이상 3,000m 초과 우선경보 방식이냐 아니면 일제경보 방식이냐의 차이인데요. 가번 문제를 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가부터 아에 가닥수를 쓰시오. 전선수의 옥내 소화전 함의 전선수의 기본 개념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옥내 소화전은 지구, 공통, 전화, 응답, 경종, 표시 등, 경종 표시 등 공통 7가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늘 주어진 문제에서는 기동용 수압기폐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동용 수압기폐 장치가 들어간 경우에는 펌프 기동 확인 2가닥, 무조건 2가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 보이시죠? 2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두시고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구 하나, 이게 맨 6층에 맨 위에 있는 걸 하나를 예를 들면 한 가닥씩 해서 총 펌프 기동 확인 2선까지 해가지고 9가닥이 됩니다. 일단 가부터 풀겠습니다. 가는 여기 보시면 제가 네모 박스로 찍겠습니다. 가는 2구역이라고 돼 있죠? 보시면 위에 6층에 종단저항 하나, 5층에 종단저항 하나에서 2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선 2개, 그 다음에 공통 하나, 전화 하나, 응답 하나, 그 다음에 경종 2개층이죠? 보시면 6층, 5층 2개층. 우선경보 방식이기 때문에 2개가 돼서 그 다음에 표시 등 하나, 경종 표시 등 공통 하나, 그 다음 펌프 기동 확인 2개 해서 11가닥이 됩니다. 가는 11가닥이고요. 나번 보겠습니다. 나는 보시면 3구역이죠? 위에 종단저항이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3개층이죠? 6층, 5층, 4층, 3개층이기 때문에 경종은 3개, 그 다음에 지구선도 3구역이기 때문에 3개, 나머지는 1가닥, 그리고 펌프 기동 확인은 전체적으로 2가닥 해서 13가닥이 됩니다. 그리고 답번 보겠습니다. 답번은 보시면 5구역이죠? 왜 5구역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종단 저항수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구역이 되고요. 층수는 5개층이죠? 6층부터 2층까지. 그래서 5개. 나머지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17가닥이 됩니다. 그리고 6구역. 저기 보시면 라번입니다. 제가 네모 박스를 치겠습니다. 라번 보시면 6층부터 1층까지 6개 층이고요. 종단저항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구역. 라는 6구역이고요. 6개 층이기 때문에 6개. 나머지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19가닥이 되겠습니다. 마번 보겠습니다. 마번 12구역이죠. 여기 6층부터 1층까지 2개. 옥내 소화전 2개가 있습니다. 이두 묶음. 이렇게 해서 12구역이 되고요. 그래서 지구선은 12선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공통선. 7선 초과 시 공통선이 한 선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가닥이 됩니다. 그리고 층수는 6개 층이기 때문에 6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나번 문제 풀겠습니다. 나번 보시면 경계구역이 7경계구역이 넘을 시 추가되는 배선의 명칭을 쓰시오.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7선 초과 시마다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2가닥이 됩니다. 공통선이 됩니다. 공통선. 그리고 다번 문제입니다. 기호 마에 들어가는 지구선은 몇 가닥인가? 마. 보시면 마 여기 26가닥 들어가는 마 여기 보이시죠?
마에 들어가는 지구선은 12가닥입니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12가닥. 그리고 라버 문제 보겠습니다. 기호 라에 들어가는 지구 경종선은 몇 가닥인가? 기호 라에 들어가는 경종선. 라에 들어가는 경종선 보시면 라 여기 있죠? 라 박스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죠? 6개 층이기 때문에 6개입니다. 그리고 마번, 기호 마에 들어가는 지구 경종선은 몇 가닥인가? 지구 경종선 동일하게 6개입니다. 예, 이렇게 쉽게 푸실 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닥 구역, 이제 12구역까지 했는데요.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바번, 여기 보시면 바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더 새로운 개념인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기본 공통선부터 아셔야 됩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공통, PS, TS, 사이렌, 이렇게 기본이 네 가닥이 들어가고요. PS, TS, 사이렌, 비고란에 보시면 PS, TS, 사이렌은 한 가닥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위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구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구역 기본 보면 네 가닥이죠. 여기서 PS, TS 한 가닥씩 늘려서 보시면 7가닥이 되고요. 4 같은 경우는 위에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스프링클러 설비가 5개가 있기 때문에 5구역. 그래서 처음에 공통만 한 가닥, 그 다음에 5개 해서 15가닥이 됩니다. 그리고 아 같은 경우는 6구역이죠. 그래서 한 선, 공통선만 한 선이고요. 나머지 6가닥 해서 19가닥이 됩니다. 오늘 전선가닥수를 해봤는데요. 전선가닥수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출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기실에 설치되는 한론 130 공화나 수화설비의 전기시설이다. 이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갑원 물음 보겠습니다. 이 시설을 구성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시공되어야 할 전선의 최소 굵기, 전선의 최소 가닥수와 전선의 후광전선 간의 크기를 예시와 같이 표현하시오. 예시 보겠습니다. 16C 가로 열고 2.5mm 제곱. 미리미터 제곱은 스퀘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2.5 스퀘어 다시 4와 같이 표현하되 이것은 전선 간의 종류 및 굵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 후광전선관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후광전선관은 관내경의 근사값을 짝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선관의 규격을 16mm, 22mm, 28mm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시면 16C 옆에 2.5mm 제곱, 뭐 2.5 스퀘어, 1.5 스퀘어 이런 왜 이렇게 바뀌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지기는 무조건 1.5 스퀘어고요. 그리고 기타 선은 무조건 2.5 스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mm, 22mm, 28mm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가닥수에 따라서 1.5 스퀘어, 2.5 스퀘어의 가닥수에 따라서 가닥수가 증가할수록 후광전선 간의 굵기가 굵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표시등입니다. 표시등은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이기 때문에 기타 선일 거고 2.5 스퀘어 두 가닥이기 때문에 16, 한 가닥, 네 가닥 사이이기 때문에 16mm로 16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6C, 2.5 스퀘어, 두 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사이렌입니다. 사이렌도 역시 표시등과 마찬가지로 두 가닥입니다. 정답은 동일하게 16C, 2.5 스퀘어, 두 가닥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감지기 문제입니다. 감지기는 밑에 교차회로 방식의 배선의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교차회로 방식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교차회로 방식은 감지기 A, 감지기 B 이런 식으로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선의 방식은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3번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이 교차회로 방식에 제가 네모 박스를 그리고 있는 루프 방식의 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프 방식의 배선의 내부에는 네 가닥이 됩니다. 감지기 배선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3번은 내선이 되기 때문에 감지기는 1.5 스퀘어라고 했죠. 그러면 6가닥 미만이기 때문에 16mm가 됩니다. 16mm. 그래서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C가 될 거고 감지기 선은 1.5 스퀘어, 네 가닥이 되겠습니다. 4번은 감지기와 여기 수동 조작 스위치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 밑에 다시 내려와서 보시면 RM이 수동 조작반인데요. 여기는 숫자로 표시하겠습니다. 8가닥. 루프는 4가닥, 종단은 8가닥.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4번은 8가닥이 되고요. 8가닥은 여기 보시면, 감지기 1.5스퀘어에서 8가닥, 18가닥 사이를 보시면 28m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28C 1.5스퀘어 8가닥이 되겠습니다. 5번은 SV, 솔레노이드 밸브 2가닥입니다. 이거는 1번과 마찬가지로 16C 2.5스퀘어 2가닥이 될 거고요. 여섯 번째 보시면 PS. PS 역시 2가닥입니다. 그래서 16C 2.5스퀘어 2가닥이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 시설에 필요한 종단 저항의 수는 몇 개인가? 종단 저항의 수. 아까 교차 회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차 회로 방식은 종단 저항의 수가 두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스계수화 설비의 전선 가닥수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가스계수화 설비는요, 기본적으로 8가닥, 5가닥 이렇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기본적으로 8가닥이 들어가고요. 수신반과 수동 조작반의 사이에 8가닥이 들어가고, 그 경계구역 수가 늘어나게 되면 5가닥이 추가된다는 개념입니다. 기본 8가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전원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는 전원 마이너스 2가닥, 그 다음에 비상 스위치, 그 다음에 기동 스위치, 사이렌, 방출 표시 등, 감지기 A, B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비 기사 반감 해가지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감지기 A, B 해가지고 8가닥을 외우고요. 요 파란 부분으로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추가 배선이 되는 존, RM 수에 따라서 5가닥이 늘어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비 기사 반감 이렇게 외우시고 늘어나는 수는 기사 반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외우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가스계수화 설비 가닥수가 나올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수동 조작반과 할론 수신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의 전선 가닥수는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8가닥이 됩니다. 이제 이 존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8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13가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정적 용량은 60A씩 3kW 표준 전압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인 충전기의 2차 출력은 몇 kV암페어인가? 5점짜리 문제입니다. 계산 과정은 첫 번째, 2차 충전 전류를 구하신 다음에요. 두 번째, 2차 출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2차 충전 전류부터 보겠습니다. 2차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은 축전지의 정적 용량을 축전지의 공식 용량으로 나누시고요. 상시 부하를 표준 전압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 값을 더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보면서 숫자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의 정격 용량은 위에 보시다시피 문제에 60A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60. 그리고 축전지의 공식 용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축전지의 비교표를 밑에서 보시겠습니다. 알칼리 축전지와 연축전지가 있는데요. 공식 용량은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는 5A시. 그리고 연축전지는 10A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문제에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전지의 공식 용량은 문제에 주어다시피 맨 위에 7번 여기 네모칸 보이시죠? 알칼리 축전지라고 주어졌습니다. 알칼리 축전지를 보시고 5A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로 나누신 다음에요. 상시부하 더하기 상시부하는 3kW입니다. 그래서 3000, 3 곱하기 1000, 3000. 그 다음에 표준전압으로 나누셔야 되는데요. 표준전압은 100V라고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42A가 나옵니다. 이제 2차 출력을 구하실 때 쓰면 되는데요. 2차 출력은 표준전압 곱하기 2차 충전전류입니다. 표준전압은 위에 또 문제에 주어졌다시피 100V이고요. 2차 충전전류는 42A이기 때문에 곱하면 4200V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로로 바꿔 단위 환산을 해주면 4.2kVA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P형 1급 수신기에서 회로 도통 시험을 한 결과 정상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만 쓰시오. 단, 수신기 자체의 고장은 없는 경우이다.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지기회로의 단선, 그리고 두 번째 감지기회로의 접속이 정상적이지 아니할 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암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한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중 5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두 번째,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세 번째, 목욕실, 화장실, 욕조나 샤워실이 있는 목욕실, 화장실 되겠습니다. 네 번째,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다섯 번째,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그리고 여섯 번째,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일곱 번째, 파이프 덕트 등두 계층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m 제곱 이하인 것. 그리고 여덟 번째, 프레스, 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두 문자 암기법으로는 부먼, 목컷, 천곱, 바주. 여기 보시면 부, 먼, 목, 헛, 천, 고, 파, 주. 이렇게 외우시면 암기하기가 쉬우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 먼, 목, 헛, 천, 고, 파, 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 부하에 사용할 비상용 자가 발전 설비를 하려고 한다. 이 설비에 사용된 발전기의 조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짜리 문제입니다. 조건 보겠습니다. 기동 용량은 800kV 암페어이며 기동 시 전압 강하는 20%까지 허용하고 과도 리액턴스는 20%로 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발전기 용량은 이론상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을 선정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두 번째 문제, 발전기용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정답을 풀기 전에 일단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비상용 자가발전기의 용량에 대한 공식과 두 번째, 비상용 자가발전기 차단기의 용량에 대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비상용 자가발전기의 용량 공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P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XL 곱하기 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P에는 발전기 용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허용 전압 강하, 그리고 XL은 과도 리액턴스, 그리고 P는 기동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학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일단 공식에 주어진 이 기호와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 매칭을 시켜서 대입을 시키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기동 용량 같은 경우는 공식에서 P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P라고 이렇게 문제 밑에 해놓으시고요. 조건 밑에. 그리고 전압 강하는 20%, 전압 강하는 소문자 2죠. 그 다음에 과도 리액턴스는 X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미리 표현을 해놓으시고요. 전압 강하 20%라고 했지 않습니까? 20%라는 거는 100분의 20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식에 대입하실 때는 0.2로 공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 리액턴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는 0.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과도 리액턴스 0.2 곱하기 기동 용량 800 곱하시면 640kV 암페어가 나옵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비상용 자가발전 이 차단기 용량에 대한 문제죠. 공식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P에는 PN 나누기 XL. PN은 아까 위에서 공식에서 푼 비상용 자가발전기 용량이죠. 이게 PN은 나누기 과도 리액턴스로 나눠주시고 1.25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PS 밑에 소문자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PS 구분을 하기 위해서 소문자를 쓰는데요. PS 차단기 용량이고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나옵니다. PN 발전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고요. XL은 과도 리액턴스입니다. 단위 환산을 위해서 미리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킬로볼트 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볼트 암페어이므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는 PN 640이죠. 640 아까 구한 640.
640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볼트 암페어로 단위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단위환산을 할 수 있게 곱해 놨고요. 0.2 과도 리액턴스로 나눠주고 나서 1.25로 곱하시면 4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수학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공식을, 수학 문제는 공식을 암기를 하시고, 두 번째, 그 공식에 대한 기호와 조건에 주어진 숫자를 매칭시킨 후 공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단위 환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까 1kV 암페어가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볼트 암페어였죠. 그런 어떤 단위 환산, 숫자 정도를 암기해 두시면 쉽게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600m³인 2층의 사무실 건물의 헤드의 표시 온도가 72도씨이고 작동시간이 60초 이내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무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설치하였을 경우 연기감지기의 최소 수량을 구하시오. 단, 천장의 높이는 3.5m이고 감지기는 광전식 스포트형 2종으로 설치한다. 첫 번째 문제, 설치 여부, 두 번째 문제, 설치 수량입니다. 이 문제는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여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정답은 이유인즉슨 문제에서 면적, 용도, 조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에는 열 감지기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므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치 수량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문제의 단서에서 천장 높이가 4m 미만이고 3.5m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3.5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함으로, 여기 보시면 광전식 스포트형 2종이 있죠. 설치함으로 기준 면적은 150m³입니다. 여기 보시면 1종 및 2종 4m 미만일 경우 이 조건이 만나는 값이 150이죠. 그래서 150m³이 됩니다. 설치 기준은. 그래서 감지기의 설치 수량은 600m³,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바닥 면적이 위에 보시면 600m³ 있죠. 600m³ 나누기 150m³ 해서 4개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교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사무실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므로 교차회로 방식으로 배선해야 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감지기 설치 의무가 있죠. 준비 작동식 경우에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차회로 방식으로 4개 나온 값에 곱하기 2회로 해서 8개가 정답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어찌됐든 뭐 이런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푸셔야 되니까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출량 3000 LPM, 총양정 80m인 스프링클러 설비용 가압펌프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펌프 효율은 0.7, 축동력 전달 개수는 1.15이다. 5점짜리 문제입니다. 계산 과정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가장 먼저 공식을 먼저 암기하셔야 되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전등 용량 P는 0.163 곱하기 Q 곱하기 H 곱하기 K 나누기 에타가 됩니다. 여기서 각 기호가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단위와 기호를 아셔야 됩니다. Q는 토출량이고요. 미터 3승 퍼 민으로 단위를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H는 양정, 높이라고도 합니다. 미터로 맞춰주셔야 하고요. K는 여유계수, 전달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타는 전효율을 의미하고요. 문제에서 조건에서 주어진 숫자를 기호와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출량 3000 LPM은 토출량은 Q라고 했죠. Q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양정 80m는 H. 그리고 펌프효율은 0.7, 에타. 그리고 에타입니다. 그리고 전달계수는, 축동력 전달계수는 1.15, K입니다. 이 기호를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63 곱하기 3, 3000 LPM이죠. 3000 LPM은 미터 퍼 민으로서 3미터 3승 퍼 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H 80m 곱하기
전달계수, 축동력 전달계수 1.15 나누기 효율 0.7을 해서 정답은 64.26kW가 됩니다. 전동기 용량이나 펌프 용량 관련해서 공식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저는 0.163이 들어가는 이 공식이 편하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하는데요. 각자 편한 공식을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가 연결된 선로에서 선로 저항이 115옴, 릴레이 저항이 795옴, 회로의 전압이 직류 24V, 감시 전류가 5mA인 경우 종단 저항값 킬로옴과 감지기가 작동할 때 흐르는 전류 미리암페어를 구하시오. 가 종단 저항의 값 킬로옴, 나 문제 감지기 작동 시 흐르는 전류 미리암페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단 저항을 구하려면 일단 감시 전류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감시 전류 공식은 회로 전압을요, 릴레이 저항, 종단 저항, 배선 저항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진 숫자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전류는 위에서 보시면 감시 전류 5mA 여기 있죠. 네모 박스 치겠습니다. 5mA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보시면 여기 소문자 M 있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회로 전압은 주어진 대로 24V. 여기 회로 전압 바로 네모 박스로 치고 있습니다. 24V죠. 그리고 릴레이 저항. 릴레이 저항이 여기 보시면 네모 박스 795며 795옴 있습니다. 795옴. 그리고 배선 저항 115옴이죠. 선로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15옴이 선로 저항이 배선 저항입니다. 그래서 종단 저항이 마지막 남았는데요. 이 종단 저항 분모를요.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항시키고 5 곱하기 10의 3승을 우측으로 이항시키면 시켜서 계산하시면 종단 저항은 3,900옴이 나오고 3.9킬로옴이 됩니다. 3.9킬로옴. 그래서 정답은 3.9킬로옴이 됩니다. 좀더 문제를 쉽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회로가 구성이 되면 릴레이 저항, 종단 저항, 감시 전류는 배선 저항 이렇게 거쳐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 방법은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 저는 따서 릴, 종, 배 이런 식으로 분모에 회로 전압 나누기 릴, 종, 배인데요. 제가 이제 MBC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종배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식도 하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작동 전류 구하는 공식인데요. 작동 전류 공식은 회로 전압을요, 릴레이 저항과 배선 저항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작동 전류 바로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회로 전압은 24V,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V이기 때문에 24V고요. 릴레이 저항 795옴, 그리고 배선 저항은 115옴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0.027A입니다. 이거를 미리암페어로 환산하면 27mA가 되겠습니다. 그림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릴레이 저항이 있죠. 작동 전류 같은 경우는 종단 저항을 제외해서 감지기 사이로 이렇게 배선 저항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림을 좀 삽입해서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데 좀 쉽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 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여 소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소등 상태의 유도 등이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배점 5점짜리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도 등의 3선식 배선 시 점등되는 경우입니다. 점멸식 설치 시. 첫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때.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에 발신기가 작동하는 때. 세 번째,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네 번째, 방지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다섯 번째,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 이 다섯 가지를 좀 기억하시려면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앞에 글자 자, 비, 상, 방, 자. 일단 다섯 가지를 기억하실 때 자비상방자라고 이렇게 먼저 조금 암기해 두시면 조금 기억이 나는데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본인만의 방법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설명인데요. 2선식 배선, 3선식 배선
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선식 배선은 상시 점등 방식이고요. 평상시 유도 등이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삼선식 배선은 수신기 연동 방식으로 화재시 유도 등이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평상시 소등되어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0점 5점짜리 문제입니다. 15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통로 유도 등의 종류를 세 가지 쓰시오. 저는 이거를 유도 등의 종류를 일단 암기를 했는데요. 유도 등의 종류는 일단 유도 등을 기준으로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객성 유도 등.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피, 통, 객이라고 먼저 외웠고요. 그 다음에 통로 유도 등을 복도 통로 유도 등, 거실 통로 유도 등, 계단 통로 유도 등 해서 통로 유도 등은 복거개 이렇게 암기를 하였습니다. 유도 등은 피통계, 복거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만의 암기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복도 통로 유도 등, 거실 통로 유도 등, 계단 통로 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의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피난구 유도 등의 표시면과 피난 목적이 아닌 안내 표시면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된 유도 등의 명칭을 쓰시오. 간단하게 설명 자료 보겠습니다. 복합 표시형 피난구 유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난구 유도 등의 표시면과 피난 목적이 아닌 안내 표시면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된 유도 등을 복합 표시형 피난구 유도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15번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복합 표시형 피난구 유도 등입니다. 그리고 15번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피난구 유도 등의 바탕색과 문자색을 쓰시오. 여기 세 번째 유도 등의 색이 있죠? 보시면 피난구 유도 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표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녹바백문, 녹색 바탕에 백색 표시해가지고 녹바백문이라고 암기를 했고요. 통로 유도 등 같은 경우는 백바녹문, 백색 바탕에 녹색 표시 이렇게 해서 백바녹문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15번의 세 번째 문제 바탕색, 피난구 유도 등의 바탕색은 녹색이고요. 녹바백문이죠. 문자는 백색입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형식별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첫 번째 문제, 다시노식. 두 번째 문제, 아날로그식입니다. 바로 정답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노식이란 한 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두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입니다. 암기 방법은 파란 글씨 위주로 일단 세 글자나 네 글자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일감, 서다종, 감기, 일간, 두개, 화발감.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두 번째, 아날로그식입니다. 주위의 온도 또는 연계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 일단 똑같이, 1번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주온, 연향, 각다, 전류, 전압, 출방감. 뭐 제가 외우는 방식도 있지만 본인만의 암기 방법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자동식 기동 장치의 화재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 AB를 교차회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갑오 문제 작동 신호 출력을 실화했을 경우 논리식을 쓰시오. 나버 문제 상기 논리식에 대응하는 논리 기호를 그리시오. 답원 상기 논리식에 의한 진리표를 작성하시오. 이 문제 치는 지우시면 됩니다. 논리표를 작성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교차회로 방식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교차회로 방식은 감지기 A와 B가 둘다 작동되었을 때 설비가 작동하는 AND 회로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위에서 보시면 갑오 문제 논리식. 네모 박스 보이시죠? 논리식과 논리기호.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AND와 O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AND 나왔죠? 게이트,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논리 회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와 B가 입력이 됐을 때, 이 배불뚝이 모양 있죠? 이게 AND 논리 회로입니다. 배불뚝이 모양. 그리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C긴 하지만 여기 X로 X가 출력이 되는 모양을 논리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식, 가번의 문제 논리식은 이거를 수식, 우리가 보는 산수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C죠. C였을 때 A.B는 AB 이렇게 곱하기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시퀀스 회로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A와 B가 붙었을 때만이 요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엔드웨로라고 합니다. 진리표를 보시면 진리표는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A와 B가 열렸을 때는 X도 0이고요. 오늘은 문제에서 조건이 C니까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A가 열려있고 B가 닫혀있을 때 0이고요. 그리고 A가 열려있어도 B가 닫혀있으면 0이고요. 그리고 A와 B가 아까 시퀀스에 대해서 둘 다 닫혀있을 때 1이 나오는 회로입니다. 교차회로 방식은 엔드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문제의 정답은 뭐 위에 논리식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C는 A.B, C는 A.B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번 논리기호는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갔을 때이 배불뚝이 모양의 논리기호를 그리시고 C 결과물은 C가 나오면 됩니다. 결과물 여기 보시면 C가 나오면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평면도 및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8점짜리 문제입니다. 층고는 3.5m이고 반자는 없으며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1.5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관의 할증은 5%, 배선의 할증은 10%를 적용한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감지기와 감지기,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간의 배관 배선의 물량을 다음 표 안에 작성하시오. 전선 간의 물량과 전선의 물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길이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요, 두 번째,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간의 길이를 두 번째로 나눠서 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신기 세트와 가까운 감지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감지기의 물량을 이 루프 방식에 돼 있는 물량을 일단 산정합니다. 보시면 처음에 여기서 6m부터 시작합니다. 6m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6이 있고요. 여기 세로변의 높이는 2, 4, 4입니다. 2, 4, 4죠. 그래서 2, 4, 4 보시면 2, 4, 4 하시고요. 여기 다시 수평 6, 6, 6, 3입니다. 그래서 6, 6, 6, 3. 그 다음에 아까 세로는 보셨죠? 4, 4, 2.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좌변에서 돌아오죠. 3, 6, 6. 3, 6, 6 여기 3, 6, 6. 366 하셔가지고 62m가 됩니다. 이 감지기 루프 길이는 62m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연기형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요 간의 길이는 여기 2m죠. 발신기 세트 여기 길이가 6m입니다. 그래서 2m, 6m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발신기 세트 같은 경우는 이 천장 3.5m죠. 층고가 이 3.5m. 그래서 설치 높이가 1.2m이기 때문에 요 1.2m를 빼주신 2.3m 위에서 전선관이 내려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3.5m 빼기 1.2m에서 10.3m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길이를 보시면 가로가 없네요. 62 더하기 10.3 곱하기 1.05. 여기 보시면 배관의 할증은 제가 네모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5% 할증한다고 했기 때문에 1.05를 곱하셔서 75.915가 되겠습니다. 반올림하셔서 소수점 주체짜리까지 맞춰주시면 75.92m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의 물량을 보겠습니다. 전선의 물량은 송배전식 방식인데요. 종단저항을 발신기함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일단은 루프 방식은 두 가닥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루프 방식은 다두 가닥이 됩니다.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죠. 두 가닥 해가지고 두 가닥이 되시기 때문에 아까 감지기 길이 62m 곱하기 두 가닥 해서 124m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간의 길이는 10.3m 여기 보였죠? 10.3m 구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 길이의 내선 여기는 내선입니다.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간의 마지막 이 선의 수는 네 가닥입니다. 그래서 네 가닥을 곱해주시면 41.2m가 돼서 124 더하기 41.2 그리고 1.1 할증 여기 보시면 배선의 할증은 10%입니다. 그래서 1.1을 곱해주시면 181.72m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 간의 배관
배선의 물량을 다음 표 안에 작성하시오. 뭐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좀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전선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는 동일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 조건에 보시면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3.5m 발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5에서 이 바닥의 높이 1.2를 빼주시면 발신기 세트의 어떤 이 물량, 위로 올라가는 물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신기까지 또 이렇게 옆으로 가서 6m, 4m를 옆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옆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6m, 4m.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수신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신기가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2.3m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14.6m가 됩니다. 그래서 14.6 곱하기 전선관의 물량은 0.5% 할증이기 때문에 1.05 곱해주시면 15.33m가 됩니다. 그리고 전선 보겠습니다. 전선은 여기서 보시면 14.6 나왔죠. 지금 위에서 여기 나온 14.6을 여기서 대입해주시고 발신기 세트 기본 가닥수 있죠. 7가닥. 지공전은 경종 표시 등 공통해서 102.2m가 나옵니다. 그래서 102.2 곱하기 전선의 할증 10% 해서 112.42m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 정기 1회 4월 기출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